오늘 전문가들 대체로 하락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의 전문가가 하락장 예상하고 있고요. 한 명이 보합권장입니다. 자,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 하락장 예상하면서 세로닉스에 주목하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역시 하락장에 클래시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아프리카 TV에 관심 가지고 있고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하락장 예상하면서 가비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제로투세븐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창환 부장님, 차익시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 시장의 기대와 이제 현실과의 괴리를 맞추는 구간이라고 보겠고요. 그 12월 FOMC 의사록에서 이제 연준은 금리의 정점에 이거는 이제 금방 도달했다고 얘기를 했고 추가 금리 인상은 필요하지 않는 데에서는 의견 일치가 됐는데 언제 이날 할 건지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던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그 FOMC 이후에 8월 의장이 좀 더 완화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올해 3월부터 금리 인하 시작해서 6번까지도 지금 대칭이 좀 들어가는 거라서 FOMC 좀 더 상황을 3번이거든요. 요구에 대한 서로 간의 괴리를 좀 좁히는 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어저께 그저께 전부 다 이제 이증시가 이제 이런 그런 괴리를 고치는 그런 형태의 조정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국내 지지장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지고 애플 투자 의견 하향이라든가 그 ASL 그리고 ASML 중국 쪽의 반도체 수요가 일축화가 되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국채금리가 어제는 당초에서 4%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국채금리 상승을 인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 위주의 조정세가 나타났고 이거는 우리나라와 미국도 모두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이런 게 글로벌 매크로적인 이슈가 있었고요. 국내 증시가 어제 더 빠졌던 거는 금융투자가 연말에 배당 투자를 좀 과도하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선물 간의 베이스 스캡이 많이 벌어져서 이렇게 좁히는 게 필요했는데 어제 그게 좀 거세게 이어졌고 오늘도 일부 좀 이뤄질 거라 보여지는데 다만 이게 좀 하락적으로 가는 그런 터닝포인트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냥 우리 국내 증시에 국한된 일시적인 그런 수급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아마 오늘 정도면 진전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이제 오늘 어제 FOMC 의사록이라든가 앞으로의 CPI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을 앞두고 나서 대체로 이게 그 희귀성 플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6번 금리는 저도 좀 과도하다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라든가 모건스탠리 일부 그 IB에서 3월 금리 인하 얘기를 하지만 대체로는 6월로 얘기하니까 한 5월에서 6월 정도로 포인트를 맞추시고 이상의 그 금리 인하의 그 기대감에 대해서는 다소 좀 경계할 필요는 있고요. 현재 시장에서 들어온 가장 강한 게 요즘 페나케라고 해서 패시브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불안할 때는 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이벤트를 이용해서 그런 종목도 위주로 트레이드 해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과도했기 때문에 경계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주기 매니저님. 자, 미국 증시가 흔들리니까 우리 증시도 흔들립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연준에 대한 그러한 의사로 발표로 인해서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한때 이제 4% 넘어갔고요. 그 시장의 좀 기대감과 좀 어긋나게 이제 국채 금리나 시장 수익률이 조금 많이 상승하게 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큰 좀 낙폭을 좀 보여주게 됐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하락 전환의 신호는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지금까지 좀 올랐던 부분에 대한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도 대체로 좀 부진했는데요. 미국의 이제 채용 공고 건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3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좀 감소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 ISM 이제 제조업 지표도 역시나 좀 경기 위축임을 좀 시사하는 지표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좀 턴어라운드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3월에 금리 인하 좀 시그널이 점차 보였는데 시장의 이제 플레이어들이 그런 확률을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앞으로 조금 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국면이고요.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영건설 PF 위기로 인해서
12일 날 이제 채권단 설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제 후순위 투자자들이 좀 급격하게 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좀 혼란이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에 좀 민감한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반도체나 뭐 그런 부분들이 어제 좀 조정이 나왔지만 당분간 그런 조정이 이제 수출이나 이런 호재들로 좀 전환이 된다면 좀 괜찮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가시적으로 개선되는 종목을 가져가심이 좀 필요하신 상황입니다. 네, 일단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라고 예측을 해주셨고요. 태영건설 여파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주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원 부장님. 네, 그 패시브 수급 이벤트 있는 종목 위주로 보라 말씀드렸 때문에 세로닉스 말씀드리겠고요. 그 세로닉스는 그 LNF 그 모기업입니다. 그 LNF가 지난 10월 달에 이제 코스 이전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고 이후에 이제 결과 기다리는데 이번 달 안에 이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세로닉스로 LNF의 지분을 14.31%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LNF 시가총액이 약간 7조가 살짝 안 되는 그 7조 정도 되는데 지분율을 따지게 되면 한 7.800억, 1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분 가치가 9천억 이상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3천억 되어 있습니다. 3,500억 정도 수준이라서 보유 지분 가치보다 시가총이 좀 월등히 좀 낮죠. 50% 할인한다 해도 그보다 시가총이 좀 낮기 때문에 이게 좀 더 그 LNF보다 움직임이 가벼울 것 같고 LNF가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되게 되면 일부 슈커버링이라든가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 편입에 따른 이제 수급이 들어올 건데 밸류에이션 쪽으로도 전에 이제 LNF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도에 40만 톤이거든요. 그 40만 톤 캐파 기준 대비해서도 다른 양극재 기업에 비해서 시가총이 좀 작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LNF와 더불어서 코스피 이전 이벤트를 활용할 수 있는 게 그 모기업 세로닉스고 LNF보다 시가총이 작기 때문에 만약 상승시에 탄력이 좋다 이거 좀 감안해서 트레이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로닉스 LNF의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모멘텀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준비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김준규 매니저님. 저는 이제 클래시스에 주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클래시스는 작년에 좀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 국내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좀 대장주로 좀 불리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슈링크로 좀 유명한 미용 의료기기 전문 업체죠. 현재 이제 슈링크는 매출이 굉장히 높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제 GPM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의 이제 43%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기준으로 GPM 같은 경우에 90%가 달성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와 이제 더불어서 이번에 신규 장비인 볼륨업 매출도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64억 원을 좀 기록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제 슈링크와 볼륨어가 함께 구매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러한 영업이익이나 매출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으로 이제 해외 판매도 굉장히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슈링크 누적 판매 대수가 이제 11,000대가 좀 넘어간 상황에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볼륨어 장비도 소모품 매출도 좀 증가할 거기 때문에 볼륨어 같은 경우에는 태국 및 인도네시아 인증 취득으로 이제 해외 수출의 기대감이 좀 가득해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두 가지가 함께 좀 판매가 된다면 높은 밸류에이션에 불구하고 앞으로도 더 증가 매출이나 이익이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네, 클래시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점 그리고 신제품 볼륨어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